환자가 있는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성형외과 기억하실런지요? 그런데 이 병원이 이번엔 탈세 같은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는 남성에게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남성 뒤 수술대에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직원이 촬영해 SNS에 올렸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진입니다. 이 성형외과는 지난 2010년부터 강남의 한 빌딩에 9개 층을 쓰며 한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중국인 환자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 병원이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탈세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현지에서 카드 결제가 된 것처럼 조작한 뒤 환전상을 통해 진료비를 송금받았습니다. 그 단말기로 결제를 하면 중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결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환자분들도 이게 불법 단말기인지 모릅니다.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특정 외국인 환자의 차트 기록을 없애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2011년부터 3년 동안 10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 원장 신모 씨가 제약사로부터 프로포폴 등을 납품받는 대가로 5억 원가량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신씨등 2명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관계자 등 40명을 입건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